상대의 원료 법칙. 안녕하세요. 상대의 원료 법칙. 2020년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말 정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뜻깊었던 일이 무엇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. 저희는 방송을 시작하고 조금 더 탄탄한 구성과 기획을 할 수 있었던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자는 1500분 가까이 늘었고요. 시청시간도 거의 2000시간 이상 육박하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주행 해주시면서 구독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. 식품 제조시의 향투여 스킬을 공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저희 영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좋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이렇게 2020년은 원료를 소개하고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면 2021년에는 이 준비된 재료를 기초로 해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조합해가는 형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간다면 실제 개발과 제조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나 스스로 한번 해볼래요? 이런 개발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키트화시킨 원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사용법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. 네, 이렇게 키트리를 다룰 때 원료 활용편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넣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에는 이 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, 이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, 그런 유익한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